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운데이션 요즘 좋은 게 뭐가 없을까 굉장히 고심하고 이것저것 많이 살펴봤어요. SNS 상에서 틀기만 하면은 이 파운데이션이 샤땡의 어떤 저렴이다, 샤땡보다 좋다, 막 이런 극찬이 막 쏟아지는, 그러니까 코덕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파운데이션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거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한 달 정도 고심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대박인 거야.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면서 발라보면서 리즈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22 라이트 베이지를 샀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용기에 힘을 많이 안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오롯이 이 안에 있는 파운데이션에다가 몰빵했다.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라보고 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얘를 딱 받고 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뜯어서 사용했었어요. 진짜 얇게 발리면서도 광이 나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제형이에요. 고르게 고르게 펴 바를수록 되게 피부가 예뻐진다. 근데 두껍지가 않다. 얇다. 그 다음에 광이 난다. 그렇다고 해서 요철하고 모공이 부각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발랐을 때는 유수분 밸런스라든지 기초를 짱짱하게 안 해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바르고 나니까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쁘게 무너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속력이 오래가요. 구매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은 좋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세럼이야? 막 이런 느낌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 캡슐이 막 터지면서 이제 파운데이션의 느낌이 질감이 표현이 되는 건데 뭐야?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막 두껍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찾던 바로 그 느낌이에요. 자세히 볼게요. 이거 펴 발리면은 여기에 미세한 캡슐 파운데이션이 터지면서 이 세럼하고 섞이면서 윤광이 돌게끔 피부 표현이 깐달걀 피부처럼 되더라고요. 기초 케어를 잘 안 해준 날도 얘가 기초를 해준다는 느낌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제형입니다. 뉴트럴한 베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칙칙한 느낌이 전혀 없고 화사한 뉴트럴 베이지. 유튜버님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를 안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회사도 그렇게 마케팅을 이 제형 파운데이션에 오로지 집중을 하시느라고 마케팅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뷰티템 같은 경우는 입소문 타서 홍보되는 게 가장 꿀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잘 찾아내잖아요. 리즈다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해 드릴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게 발려요. 손으로 대충 쓱쓱 발라도 되고요. 그냥 브러쉬도 여러분들 뻑뻑한 느낌이 없이 브러쉬 발릴 때도 이 세럼하고 같이 발리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서 묻어남 테스트를 했었는데 묻어남이 별로 없더라고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묻어남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촉촉한 파운데이션 치고는 묻어남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져요. 한 번 더 발라볼게요.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어. 왜냐면 두껍게 발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혀 두껍게 발리지가 않아요. 예쁘게 잘 발리죠. 뭐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컨실러로 다시 가려야 되겠지만 파운데이션의 이 느낌을 한번 보세요.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제형을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발랐을 때는 아 저런 느낌이구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추천하는지도 아실 거예요. 요 근래 만난 파운데이션 중에서 백화점템을 조금 넘어섰다는 느낌, 그런 느낌까지 되게 드는 그런 파운데이션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속력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지속력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컨실러 살짝만 칠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어요. 피부 표현에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예민한 거니까 아, 요 정도의 느낌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첫인상이 좋아서 소개시켜 드려야 돼 라는 어떤 직업의식이 발동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 예 이거 뭐 광고 아니에요. 제가 피부 표현을 진짜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파운데이션 좋은 거 만나면 막 소개시켜드리고 싶거든. 진짜 저한테 너무 이렇게 찰떡이고, 근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예, 뉴트럴 베이스인데 되게 화사한 뉴트럴 베이스라서 하루 종일 화사한 거를 유지시켜주더라고. 거기다가 얇게 피부 표현되면서도 건성이신 분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촉촉한 파운데이션에다가, 그리고 지속력이, 그러니까 촉촉한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이 조금 없잖아요. 느낌상은 좀 무너지기가 쉽고, 그럴 때는 프라이머하고 같이 써주면 되는데, 이 아이는 밀착력이 바로바로 팍팍팍 오는 느낌이 들고, 이 아이는 뭐 무너지는 게 예뻐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속력이 있어요. 그런 느낌까지 드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립스틱은 무지개 메이션 거 1번 살짝 바를게요. 여기 입술 산을 없애줄게요. 요렇게만 해. 요렇게만 피부 표현. 피부 상태를 체크할게요. 제가 풀 메이크업 했거든요. 처음에 발렸을 때는 되게 세럼처럼 발려서 광적으로 좀 표현되겠다 싶었는데, 밀착이 되게 되면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밀착력이 되게 세요. 묻어남이 없어. 진짜 없어요. 이렇게 세미매트하게 변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저의 유분감하고 살짝 섞이면서 좀 광으로 조금 표현되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이 쿠션처럼 얇게 발리는 게 진짜 오랜만에. 와, 이게 좋다. 커버력 중간이고요. 요철하고 모공 있잖아요. 모공도 가려져요. 거기다가 세팅광을 딱 표현하고, 이게 물에 젖은 것 같은 그런 광을 이렇게 연출해주고, 피부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매직. 와,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려도 됩니다.